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요술풍선 두 개가 필요합니다. 색상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. 풍선을 25cm 정도 불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2cm 방울 6개를 만들어 주세요. 하나, 둘, 넷, 여섯. 줄글을 잡고 묶어주세요. 깡 묶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또 세 개를, 똑같은 방울 세 개를 만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이 사이로 넣어주세요. 넣어주고 물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. 서로 풀리지 말라고 한 번 더 꼬아주었습니다. 이것도 방울 세 개를 만들어주세요. 세 개를 만들어서 주입구하고 방금 꼬은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고 주입구를 당겨서 밑으로 한번 놓아서 위로 올려서 묶어주세요. 해주시고 바람을 빼주세요. 또 잘라냅니다.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. 다시 풍선 하나도 25cm 정도 풍선을 불어보겠습니다. 2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요. 이 사이에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꼬아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네 개가 있는 요 사이로 방울 하나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 꼬아주세요. 이렇게. 이번에는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세 번째 여기 또 꼬아주세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죠? 그럼 네 개 있는 데서 다시 방울 하나. 방울 하나를 해줍니다. 그리고 방울이 여기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만 만들어서 이거를 잡아와서 만들어 놓은 방울 끌고 와서 묶어주세요. 그러면 이번에는 구멍이 이렇게 다섯 개씩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. 그러면 이 다섯 개씩 구멍 나 있는 곳으로 방울 한 개씩이 한 바퀴 돌아갈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는 막혔지요. 네 개씩, 여기도 네 개, 여기도 네 개 막혔기 때문에 안 막힌 쪽으로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갑니다. 2cm 방울 하나.
마켓 쪽. 여기 주입구가 보이죠? 여기로 안 막힌 쪽 나와서 당겨서 방금 꼬아준 방울에 같이 당겨서 묶어주세요. 꽉 묶어주시고 당겨서 뒤로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. 나머지는 그래도 풍선에 바람을 빼줍니다.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가 잘 맞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주세요. 네 개씩 서로 잘 맞도록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저분한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러면 봉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모빌로 만들어도 방울이 예쁩니다.